이제 대망의 개막전을 열기 전에 네. 좌측 상단에 쿠퍼 벌어 드리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 저희가 예측 네. 투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라서 여기서 투표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과연 감스트일지 공대생일지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중에 이제 우측 하단 투표 버튼이 있는데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회원가입 안 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왼쪽 그 화면 왼쪽 아래 바로 그래프 마크 있습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예, 네. 매번 매번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 또 말씀 주신 예, 거니까. 예, 예, 네. 예.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컴퓨터 프로야구 2021 BJ 챔피언십 대망의 개막전 선수들을 만나 봐야 될 텐데요. 저는 궁금한 네. 게 이거죠. 팀당 3명인데 과연 1승 누구를 내보내냐? 누구를 내볼 거냐? 네, 과연 어떤 예. 선수를 내보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아무래도 전력상 가장 높아 보이는 거는 공대생 쪽 공대생 바로 나와요. 공대생이 바로 나오고. 야, 감스트가 나올 것처럼 멘트 던졌는데 환경 내보내네요. 그러게요. 지금 약간 분위기 보겠다. 예, 분위기 보겠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개막전 1경기 그 팀의 에이스가 나오니까 네. 환경 쓱 한번 넣어보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중요할 때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맞습니다. 뭐 아니면 난닝구를 노리는 카드일 수도 있고. 네, 기대해볼 만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개막전 만나보게 될 두 명의 선수 환경 그리고 공대생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공대생은 일단 그 항상 네. 저희와 이제 많은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초반 인터뷰를 할 때는 저는 준비를 많이 못했고요. 못했어요. 전 재능이 없어요. 네,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남았던 선수가 공대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또 투표를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경기장 쓱 봤을 때 공대생이 좀 많은 투자를 했다. 맞아요. 네, 롯데대기예요. 네, 힌트. 네, 롯데대기인데 네. 연도까지 맞추지 않았지만 롯데의 그 상징적인 선수들이 대거 있었고 그렇죠. 네, 플러스 5 모든 능력치를 부여받을 수 진짜? 있는 네, 그런 어떤 시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선수들이 지금 일단 뭐 자리에 착석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 팀장 인터뷰로 만나봤던 우리 공대생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세팅 벌써 끝났나요? 아, 예, 세팅 끝났습니다. 네, 네. 공대생 지금 일단 덱을 어느 정도는 맞춰왔다. 완전히는 못 맞췄어도. 아, 네. 어느 정도 맞췄다. 근데 과금을 그래도 꽤 하신 것 같아요. 아, 좀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첫 번째 매치업에 감스트 팀에서 감스트는 안 나오고 환경 선수가 나왔고. 공대생 팀에서 공대생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짝 낚였다. 낚였다. 네. 그럼 사실 네. 감스트를 노린 거예요? 저희 팀에는 저밖에 전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스트님이 당연히 나오시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환경님도 되게 열심히 준비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근데 갑자기 눈치를 보세요. 네. 아니, 디스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 갑자기! 네. 네. 그럼 이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롯데대기라는 거에 많이 놀라고 있어요. 아, 진짜요? 물음표도 몇 개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본인 어떤 그 구단가치 중에서 가장 이 선수 좀 봐야 된다. 저도 이제 그 최동원 선수님 MVP 카드로다가 한 장.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최동원이 나왔을 때는 혹시 좀 먹고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하죠. 네, 네, 네. 사실 이제 최동원 카드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사실 이제 무릎 꿇고 중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네, 워낙 전설 중에 전설이시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감스트 팀에서 감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황경 선수가 나왔단 말이죠. 라인업이 갑자기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상 저희 팀은 감스트를 버리는 팀이라 가지고 사실상 아무리 전력 높아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기 싫어가지고 일단 뺐어요. 그래요? 아니, 구단 전력은 감스트님이 가장 높은 게 맞지만 손가락이 안 돼서 그럼 본인이 봤을 때는 이 팀의 에이스는 본인이에요? 아니요 상윤님이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윤님이 에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버리는 카드가 첫 번째 개막전은? 일단은 한번 쓱 보는 느낌으로. 약간 견제. 그렇죠. 네, 견제의 느낌으로. 어떠세요? 저 공대생님 인터뷰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볼만할 정도 같으세요? 아니면은 박빙일 것 같다? 그래도 좀 해볼만하지 않을까. 실력은 좀 있으신데. 본인 덱을 한번 소개를 어떤 해주시죠. 어떤 덱을 들고 저는 혜태 기아 덱 들고 나왔고요. 혜태 기아 덱. 제일 좋은 카드는 17 버나디나 플래티넘 선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실망스러운데. 네. 지금 일단은 공대생이 현재까지는 조금 약간 좀 이제 카드로는 먹고 들어간 그렇습니다. 게 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선수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 나온 우리 인플루언서분들이 어떤 전문 프로게이머가 아니고 오래된 맞아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경기의 퀄리티는 다소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코피아를 네. 되게 오래 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정말 이 게임을 너무 사랑하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즐겨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많은 일반 유저들이 더 유입이 된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인물 유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FM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컴플레인 이렇게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혼내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우리 또 인플루언서분들을 통해서 우리 또 뉴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렸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애기들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빨리 경기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저희가 준비되면 바로 경기를 이제 이어드릴 거고 네.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초대하고 서칭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투표하기를 물어보시니까 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일단 투표하기 버튼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데는 그 화면 왼쪽 바로 아래 중간에 그래프 마크 있어요. 그거 누르면 이제 투표하기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빡빡이 왜 게임 시작 안 하냐고. 네. 저희도 네네. 지금 사실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선수들이 이제 서로 쪼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네, 뭐 자, 금방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두 준비가 끝나왔고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컴퓨터 프로야구 2021 BJ 챔피언십 대망의 개막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이게 뭐라고 지금 공개석 표정이 네. 너무 진지한데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네. 원래는 경기 전에는 약간 좀 이제 본인의 어떤 위치를 낮추고 결국 중요할 때 폭발해버리는 네. 번안이다가 가장 이제 믿음직스럽던 1번에 배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윤성민 선발이에요. 네. 자 윤성민. 자 일단은 공대생이 이제 롯데가이언츠 환경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 되겠습니다. 감스팀이죠 환경 선수.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대생 대기 쓱 지나갔는데 굉장히 좀 이제 좋아 보였거든요. 네. 뭐 물론 완성형은 네. 아닙니다만. 아 일단 정민철 레전드 선발이 나왔어요. 시그니처 카드 제 예. 공식 카페 가보면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컴퓨터 프로하고 201 지금 만약에 설치하신다면 이거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 공카에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고인물 형님들이. 그렇죠. 네. 자, 게다가 정민철 스탯도 많이 올리고 와가지고. 네. 아 가운데 그냥 주는데요? 아니 이제 한복판에 그냥 아니 한번 떠보겠다 누가 한복판 던져볼게 162km 치고 한번 쳐봐라 네, 아니 공대생 지금 배짱이 엄청난데요? 이야 타이밍 안 맞아요 지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초구에 직구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못 맞췄고 그렇죠 라켓 깔리는 볼이 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유추를 좀 했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볼을 잘 걸러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한 게 볼을 잘 걸러내야 되는 게임인데 맞아요 일단 선관이 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파울이죠 떴고 이건 네. 바로 아웃이죠 아하 자 일단은 큰 수확 없이 네. 네 역시 이제 정민철에 대한 우리 또 존재감 네. 네 무시할 수가 없죠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보세요 타격폼 장동훈이 정말 이 선수가 현역 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때 그 폼과 되게 리얼하게 맞습니다 잘 구현을 했습니다 네 자 종범신 나왔어요 종범신 네 자 종범신 자 이종범 자, 네, 사실 이게 3이닝 경기여서 맞아요. 점수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점을 그 한 방을 누가 먼저 노릴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게 포인트라서 맞아요 자 낮은 볼로 좀 유도를 좀 해보는 것 같은데요 공대생이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죠 네, 네. 아 낚였어요 역시 그러니까 볼로 이제 유인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구질을 바꾸니까 네. 좀 당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바로 공수 체인지 자 공대생이 이제 공격일 때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게 될지 보겠습니다. 선관 좋아. 이걸 걸러요? 선관, 아니 이걸 볼을 걸렸어요? 네. 이게 슬라이더나 낚일 뻔했는데. 그러게요. 낚게 꽉 찬. 아니 이거를... 선관 뭐예요? 아니 공격을 걸러요? 이거 갑자기 우승 후보로 등극하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몸쪽 안쪽 깊숙이 박힌 볼이었거든. 네. 이거 진짜. 와. 공대생 스리볼까지는 몰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어 넣어야 되는 그 턴을 그렇죠. 제대로 넣었습니다. 심리를 완전히 리드하고 있어요. 마해 형. 네. 와, 또 네, 우리 마해 형. 네. 우리 또 마해 형 형님도 그럼요. 엄청난 족적을 남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선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보는데요, 공대생 여유가 있어요.
자, 여유가 있습니다. 이야. 네, 이건 약간 속을 뻔했고 저 맞아요. 정도를 일단 지켜본다라는 건 아마 볼을 던질 거다. 끝까지 내가 카운트 유리할 때까지 보겠다는 마인드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오, 지금 슬라이더 좋았습니다. 또 1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조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대생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와! 타이밍 좋았어요. 잘 맞았어요. 이러면 이루타 코스거든요. 네, 이거 3루까지 할 수 있겠는데 1루 주자. 야! 야! 펜스 앞까지 굴러 가지고 네. 이게 득점이 되네요. 공대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클린업 트리오로 들어가지 않았고 야 박정태 폼 보세요. 야, 이걸 그대로. 그대로 이걸 예, 그대로. 그대로. 저 앞선을 네. 거들먹거리면서 네. 정태영 현역 그대로. 야! 자, 버라리나 펜스 앞에서 잡히겠네요. 펜스 앞에서 잡혔고 자, 2루 진짜 3루까지 갑니다. 오, 이렇게 되면 위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대생 킬력 자체 2대5 나왔습니다. 2대5 폼 완전히 구현했죠? 게다가 또 이제 주자가 3루라 외야 플라이만 쳐도 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원아웃이에요.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야 플라이가 돼도 지금 점수 추가 득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갑니다. 아, 근데 이게 일단은, 탐가 빨라가지고 그렇죠. 3루 주자가 홈으로 못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격수 앞에 바로 떨어지는 정면으로 떨어지는 볼이다 보니까 이건 좀 아쉬운 게 왜냐하면 원아웃에 3루였기 때문에 네. 그냥 범타가 되더라도 그 타점은 올렸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게 2대0까지 벌어졌으면 경기 되게 유리한 거를 1대0이었기 때문에 약간 뒷그림이 좀 열렸죠 이거. 맞습니다. 자, 오! 아, 네, 바로 반해하네요. 바로 중견사부 쭉 빠지는 공 추가 득점 공대생입니다. 그러니까 손아섭이 워낙에 또 이제 컨택 능력이 좋은 어떡하드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안테로 나왔고 대부분 능력치가 다 준수합니다 공대생. 맞습니다. 아, 그리고 공대생이 무엇보다도 심리를 좀 읽을 줄 알아요. 네. 와, 공도 잘 보고요. 성과도 좋고요. 일단은 이게 볼로 초구를 낚는 거는 이제 안 낚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이럴 때 또 사실 과감한 포심으로 이야.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안 속는 게 왜 그러냐면 윤석민이 일단 체력이 많이 소진돼가지고 제거가 지금 안 돼요. 맞아요. 그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볼인 게 보이니까 낚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삼국제는 포심으로 꽉 찬 높은 볼 자 한번 던져봤고요. 자, 이번 잘 노렸거든요. 네, 다행이에요. 오히려 지금 파울 된 게. 네. 자, 일단은 고민 되죠. 네, 고민. 이게 볼을 던졌을 때 오늘 선관이 워낙에 공대생이 좋으니까 승부를 걸까 말까 이제 고민. 와! 아, 이게 또 안타예요. 이게 네. 대위기인데요, 환경. 제가 투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두워졌어요. 맞습니다. 뭐 체력이 아직 좀 뭐 체력 게이지가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1이닝부터 좀 스타트가 좋진 않습니다. 자, 볼을 건드렸죠? 네.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요. 고생 너무 했어요. 야, 지금 일단 예, 수비 한 번 했는데 일단은 이 홍경 선수는 거의 탈진 직전이에요, 지금. 야, 이게 뭐지? 왜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10분 동안 수비했는데 1분 만에 공격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잘 맞았죠? 이 타이밍은 좋아요, 지금.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야구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고요. 자, 일단은 1루까지 주자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자, 한대화. 네. 야, 또 한대화 선수도 또 네. 네, 엄청나죠. 충분히 왜냐면 워낙에 또 교타자였고 네. 우리 우승에 많은 어떤 기여를 했었던 뭐 추억의 영상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볼로 좀 유도를 해봤습니다만 파울로 빠졌고요. 근데 이 아랫공을 잘못 건드리면 병살이 맞아요.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붙이면 네. 포크를 여러 시로 던지니까 약간 타이밍을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좀 낙차가 클 줄 알았는데 지금 낙차가 좀 높았고요. 네, 그러니까 직구처럼 오다가 속도가 확 죽어버리니까 네. 말렸고요. 아, 네,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자, 황경 선수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공대생이 한복판으로 던져주면 뭔가 심리전을 걸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분위기를 본인의 페이스로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거 잘 봤네요. 네. 자, 네. 볼까요? 어느 네. 쪽으로? 여기로. 네. 자, 깊숙이 한번 노려보나요? 카운트가 지금 공대생 유리해요. 와, 참았어요! 이걸 참아요! 원투에서 당연히 한번 나를 낚아볼 것이다. 네. 자, 투앤투입니다. 자, 주자는 1루.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와! 3진 아웃!
와우. 아, 싱크가 153까지 나오니까. 네. 아, 역시 정민철 레전드. 예. 아.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선수를 오늘 대회를 위해서 공대생이 잘 키워왔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감스트. 어, 이대호가. 너무 빠른데요? 네. 어, 이대호가 이렇게 빨랐나요? 예, 보통, 실제 야구였으면 그냥 뜨자마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예. 어, 이대호가 이제 약간 그 체중 관리를 좀 많이 하셨나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워낙에 좀 스탯을 잘 키워와가지고. 그렇죠. 와. 구속이 안 죽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1회 때, 그러니까 7회 때 던졌던 그 초구와 구속 차이가 2km 밖에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공을 던지지 않고 지금 이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정민철 카드가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공대생 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이번 공격을 만약에 놓치면 9회 초밖에 남지 않는 거라. 그렇죠.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공대생이 다음 공격 때 그냥 또 득점을 안 할 리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뭐 물론 야, 이원석 여기까지예요. 네. 이거 지금 9위에 압도당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정민철 카드는 굉장히 편한 어깨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자, 선수 교체 나왔고요. 자, 유동훈 나왔는데 네. 원래 이게 승리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물불 갈 때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은 지금 누구라도 나와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성민 좀 지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커리어의 시즌에 네. 유동훈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대생이 과연 추가 득점을 낼 수 있을지. 자, 언더스로우, 체인지업, 일단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게 언더핸더가 사실 인게임에서 구질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렇죠. 많이 상대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도 타이밍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볼을 건드려도 안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스탯도 높고요. 맞습니다. 황경 선수는 지금 입술 색깔이 점점 그 이닝이 바뀔 때마다 입술 색깔이 그러니까요.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은 직감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네, 예, 이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잘 참았죠. 일단 볼을 안 건드리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사실 7이닝부터 그랬어요. 네. 네. 스트라이크! 아, 지금은 스윙이 좀 살짝. 지금은 공이 들어오고 돌렸는데요? 네. 어, 네. 공대생이 이제 본인이 지친 건가요? 지친 거죠. 집중력이 네. 떨어질 때가 됐죠.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이제 생소해서 궤적이 네. 타이밍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언더핸드 상대로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거 뭐 릴리즈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 공대생의 집중력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페이크죠. 3포인트 네. 나옵니다. 아! 아하. 네. 볼이었는데. 아, 이제 아, 본인은 이거죠. 이겼다, 나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구는 몰라요. 네, 모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유동훈의 공을 못 건드리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포인트예요. 자, 지금 일단 언더핸드로 던지는 볼을 지금 전혀 포인트를 못 잡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라이징 페스티벌처럼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저 궤적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웠고요. 일단 고전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7이닝 때만 다르게요. 아, 지금 완전 느끼고 있어요. 네. 낮은 볼로드로 싱커를 정말 네. 완벽히 쏘갔어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떠오를지 바로 아래로 그 내려갈지에 네. 대해서 판단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또 이제 선수 입장에서 이 게스이팅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자, 이건 뭐 캐치 1로. 다행이에요. 네. 결국 공격을 일단 막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력만 끌어올리다면 나올 수 있고요. 와, 그렇죠. 추억의 장책은. 네. 와. 선동열의 볼을 또 받았던. 네. 네. 진짜 엄청난 선수였죠. 어, 너무 볼이었는데요, 이거는? 네. 너무 볼이었는데 거의 그 정수리 쪽으로 오는 공이었어요. 약간 관자놀이 쪽으로 오는 공이었는데. 네, 떨어진 공이었는데. 네. 마음이 좀 급하죠, 황경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스코어 차이가 큰 건 아닙니다만 마지막 이닝이다 보니까 긴장되죠. 네, 부담이 돼요. 여기서 공격 성공 못하면 사실상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아웃 상황에서 지금은 좀 이제 출루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김선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제 뭐 투아웃 뭐 풀카운트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전력이 비슷할 때 네. 지금은 또 아니니까 네. 지금 민철이 형이 건재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어깨가 지금 뭐 이제 아직 뜨끈하거든요. 아, 타이밍 늦었어요. 배트 밀렸습니다. 약간 밀렸고 네. 아, 이게 워낙에 주력과 이런 어떤 능력치들이 높다 보니까 그걸 네. 처리가 되는 것도 다 잡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공대생의 남은 공격을 못, 안 봐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거의. 근데 저는 이 정도면 공대생이 그 난닝구님을 만나도 한번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난닝구랑도 한번 비슷한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선구안이 종이 좀 포인트였죠. 맞아요. 네, 아, 이거 잡으면 경기 이렇게 종료될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 매치가 있긴 합니다만. 네. 아, 어쨌든 자, 롯데자이언츠의 공대생이 자, 2-0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 첫 번째 매치 승자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덱을 잘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은 정민철 레전드 카드가 일단 선발로 나오면서 네. 완벽한 어떤 그 제구와 컨트롤을 보여줬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생님이 그냥 저는 카드로만 이긴 게 아니라 네. 그 선구안. 맞아요. 예, 볼을 초반에 걸러내면서 약간은 그 환경님이 좀 말렸어요. 예. 사실 뭐 이렇게 되면 뭐 한번 얘기를 패자의 변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들어보나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들어보죠. 네. 아, 왜냐면 표정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네. 오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의 변 살짝. 아, 그래도 좀 상대방 에이스를 먼저 좀 끌어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힘이 너무 좋네요. 아, 일단 공대생을 끌어낸 게 네. 공대생 카드를 먼저 쓰게 된 게 그러니까 맞을 경기를 맞아서 괜찮다 하지. 네. 왜냐면 2세트에 나오는 선수가 가져와만 준다면 결국 동률이니까. 아, 그렇죠. 예. 아, 근데 2세트에는 지금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뭐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만. 네. 아, 근데 공대생이 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수준급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님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요? 아, 이게 카드가 좋으니까 확실히 이게 괜찮구나. 아, 근데 밑으로 이거 던지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쳐요, 이거? 깜짝 놀랐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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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언더핸드 투수들에는 실제로도 많이 좀 흔들리죠, 초반에.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카드들이 뭐 임창용이라든가 언더핸드 마무리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마 그, 그거를 공대생 만나면 다른 선수에 노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난닝구가 또 이런 부분을 또 파고드는데 또 약간 기술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두 번째 세트는 이제 네 어떤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감스트 팀은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에이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치면 포인트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냥 두 번째 세트는 또 어떤 선수 나올지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감스트 팀에서 뭐 일단 어느 카드가 지금 나올 거 사전에 좀 얘기가 됐나요? 네 환경님 네 예 먼저 네,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얘기가 좀 됐나요? 어떤가요? 자 아마 사전에 막 이 경기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불을 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네, 저희는 다 그 준비가 됐고요. 네. 혹시 저 선수 교체 못 하나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안 돼요. 낙장 불입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환경이면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지금 일단 환경 선수의 말로는 감스트가 사실 우리 팀에서 가장 전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 저는 오늘 처음 하는 줄 알았어요 검투스. 아. 네. 아무래도. 네, 자 일단은 저희가 1경기 2세트 역시 이제 같은 팀의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선수가 각 팀 주장들이 선수 배치를 매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멘트는 감스 같은 아 나는 선이 나오네요. 공대생 팀은 제넌이 나오고요. 그러게요. 일단 뭐 감스트의 느낌으로는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약간 네. 그런 느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멘트는 거의 본인이 나가서 정리할 거 좀 얘기하고 경기는 지금 상인을 내보내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수들 와서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선수들 이제 세팅해야 되는 좀 시간이 또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팀장들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세팅하는 동안 일단 세팅을 먼저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저는 네 뭐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아니 이제 세팅을 기다리고 일단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 롤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원래는 한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덱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한화의 뭔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과연 한화 덱을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왔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일단은 뭐랄까요 이 공대생에서 사실상 스코어는 2-0입니다만 약간 압도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네. 네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근데 중요한 건 세 명 다 공대생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죠. 근데 결국에 나는 상위는 게임 감각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좋기 때문에 네. 덱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감각적인 건 좋다. 그다음에 그 덱이 비슷하다면 이게 지금 1승 1패가 감스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1승 1패만 해도 우리는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선수들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윤님. 네? 네. 아, 어떻게. 아니, 구단주도 같이 나오셨는데, 감스님 들어가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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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환경님 그랬어요. 우리 팀의 에이스는 상윤이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사실 근데 환경 씨가 좀 실수를 한 게, 네. 저희 팀 에이스는 사실 환경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짐으로서
자기 에이스가 아니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들어갔는데 사실 뽀록이 난 거죠. 아 실제로 아, 환경 예. 선수가 에이스다. 왜냐면은 컴투야를 밥만 먹고 컴투야만 했대요. 아, 아 지금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네. 컴투스프라고 이 공이. 그렇죠. 네, 어. 컴투야를. 오. 근데 제가 봤는데 결국에는 현질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과금이 좀 부족했다. 네. 지갑을 조금 더 열어야 될 것 그렇죠. 같다. 네. 아 근데 사실 뭐 어떤 컨트롤적인 부분이나 또 선구안적인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선수 카드를 논하기 이전에.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어 아무래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지 않았나.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사실 약간 험한 말이 나오려다가 참으신 건가요? 아, 네, 지금, 아, 네. 지금 아, 네, 그렇죠. 아니, 아, 네. 지금 이제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네. 한화와는 과연 어떤 그 연인가? 네. 오늘 아, 오늘 한화대인가요? 네. 아, 제가 이제 한화생명에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네. 한화생명을 한화 이글스를 선택을 했는데. 아. 야, 뭐 대전 출신이거나 이런 건 아니야. 아, 네, 그건 대전은 아니에요. 아니고. 아, 네. 그냥 롤의 아, 그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다. 네, 네, 그렇죠. 아,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대생 팀의 이제 제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생이 일단은 스타트를 정말 잘 끊었어요. 좀 오히려 부담되는 요소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 친구는 사실 에이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럼 누가 에이스예요? 저입니다. 아, 진짜? 아, 정말로요? 네. 어? 네,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컴투스 할 때 이제 제가 다 이겼거든요 저희 팀을. 아~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밀 에이스 느낌으로. 아~ 그럼 덱은 또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산 배웠어. 두산. 아 두산. 아 두산 대 하나 또 여기 또 아~ 아프리카 TV 콜로세움이 또 두산의 성지잖아요. 예, 또 이게 잠실이다 보니까. 잠실이다 보니까 아~ 네. 기운을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보면 네. 왜 잠실이 두산이 홈이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엘지도 있는데. 엘지도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격이 안 되시면 지금 바꾸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뭐, 사실 저도 LG 팬이거든요. 저도 LG 가전 제품도 LG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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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화기도 LG예요. 아, 지금. 네. 네. 아, 지금 그 리얼이에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온님이 찐 리얼 LG 팬이니까요. MBC 총동 시절부터 쭉 LG였어요. 그렇죠. 만약에 또 여기에 또 우리 또 캐스터님 있었으면은 아, 그럼요. 잠시이기 때문에 LG 기운이 좋다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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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아, 그리고 저는 약간 방송사고로 한 줄 알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도 LG라는 거. 깜짝 놀래갖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됐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는 상윤 측에서 네.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준비가 좀 되게 좀 안 돼 있다면 아무래도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있고 뭐 프로게이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가 좀 있는 거고 네네. 뭐 재너님은 얘기했잖아요. 대금 뭐 내가 공대생분 약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수많은 연습팀을 내가 많이 이겼다.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1승을 거둔 쪽이나 1패를 아는 쪽이나 서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양팀 선수들 공대생팀 그리고 우리 감스트팀 네. 두 선수 모두 준비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컨투스 프로야구 2021 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매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상윤 선수였던 덱인데 되게 일반어단 덱이네요. 그러니까 네. 고급스러운 뭐 되게 좋은 카드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한화 덱을 맞춰온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얘 봤으면 이제 공대생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두산 베어스 네. 네. 제넌 선수 선발은 이문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네, 두 선수 모두 다 제가 보기엔 이건 덱 핑계는 못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엔 둘 다 할 만합니다. 둘 다 서로 한번 해볼 만한 네, 충분히가 뭐 할 만해요. 네,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심리전이 좀 그리고 선수들의 선구안이 중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느꼈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어. 부위가 좀 많이 다르죠. 아까 했던 네. 그 레전드 정민철에 그러니까요. 비하면. 그러니까요. 우리 민철이 형님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자. 되면 제가 보기엔 진짜 실력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구의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감각적으로 어떤 심리를 걸 것이냐 그리고 일단 볼을 많이 중간중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선관이 또 워낙에 중요한 게임이어서요. 맞습니다. 잘 잡았네요. 네. 근데 꽉 차게 지금 안쪽 깊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카드들마다 또 직구에 강한지 아니면 그 카운트에 강한지 또 상성에 강한지 이런 것들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잘해야 되고요. 잘 맞았어요. 역시 이게 프로게이머의 감각은 다르거든요. 네. 예, 감스트가 지금 물개박수 나왔습니다. 네. 예. 처음이에요. 예, 아까 전에 그 환경 경기할 때 단 한 번도 박수가 맞아요.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숨 소리만 나더라고요. 네. 감스트가 지금 큰 박수 쳐줬습니다. 나는 상윤도 지금 큰 미소를 보여줬고요. 한방 미소. 와, 좋아요! 지금 재난이 당황했어요. 그 주력이 빠르기 때문에 3루까지 아웃이에요! 완전 역시 찬물! 아, 정말 잘 쳤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원아웃의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예. 이럴 때도 그 분위기가 야구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송구의 능력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주력이 그렇게 느린 건 아니죠. 왜냐면 타순의 배분에 따라서 당연히 주력이 괜찮은 카드가 1번으로 왔을 텐데도 그러니까요. 아, 연결이 좋았어. 이거 사실 네. 아웃 아니었으면 벌써 1점에 맞아요. 자,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고요. 네. 자, 공대생 팀의 제너 선수 지금 7회인데 벌써 흔들리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또 이제 구구 데이비스가 또 이제 99년도 한화가 정말 잘했을 때 네. 정말 아니 이거 지금 뭐 아니 제너 웃기로 한다요? 네. 저한테 물어봐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지금 재구력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직 아까 지금 본인도 이제 많이 놀랐어요. 네. 지금 웃음을 담당하러 제가 뭔가 투수를 바꾸세요. 네네. 네. 예, 네, 투수 교체 돼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 투수가 민심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1매치, 첫 번째 매치를 승리한 공대생 표정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일방적으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타이밍이. 이게 볼을 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타이밍이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나는 상윤은 자, 감스 팀의 자, 제가 보기엔 감스가 약간 나는 상윤에게 과금을 도와주면 다음 번에 주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자, 일단 게임에 대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공대생 팀의 제논 선수가 지금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논도 네.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제구가 왜 이러냐. 지금 본인은 가운데 넣고 싶어도 공이 말을 듣지 않고 맞아요. 볼을 던져도 한복판으로 흐르고 그러니까요. 아, 지금서 애꿎은 왼쪽 팔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자,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한구 한구 던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투아웃이에요. 자, 벌써 2대0입니다. 네, 자, 네, 체인지업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나는 상윤이 그래도 게임에 대한 집중력이 워낙 좋은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전 모드가 3이닝 경기를 직접 해보면 사실 2점 나면 이기기 힘들어요. 맞아요, 역전이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 2점이면 이게 굉장히 고득점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태양 선발. 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타자의 라인업이 뒤쪽으로 빠지면 돌기가 네.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하단에 팀이 나왔죠. 네. 체력이 떨어지면 제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굉장히 친절한 게임입니다. 네. 자, 이번에 자, 이태양이 이거 아웃카운트 두 개를 너무 쉽게 잡는데요. 네. 역시 구구 데이비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제넌 선수 지금 본인이 팀의 에이스였다. 네. 에이스다.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뇌리에 남는데요. 지금도 볼을 건드렸어요. 네. 낚시성 윗공을 건드리면서 결국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했지만 공격 금방 끝나버려요. 예. 이렇게 되면 체력이 없죠. 웃잖아요. 네. 나는 상윤 벌써 우서 이겼습니다. 나는 상윤은 지금 하나 상윤. 자, 공수교대. 자, 8회. 지금 오히려 이것도 안타예요. 빈 맞았는데 주력이 안 되니까. 아하. 제논 선수 지금 내가 왜 이 타이밍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이럴 때 왜냐면 무대 경기 할 때 이럴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또 이런 무대 경기를 많이 즐겼던 상윤 입장에서는 사실 집중력을 끌어올리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제논 선수는 일단 그 초반에 좀 말리면서 지금 자신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구가 안 돼요. 네. 공이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자, 교체 안 하냐고 채팅창에서도 투수 안 바꾸냐고. 안 바꾸죠. 네, 많은 분들 옆에 레플에게 요청을 하세요. 네. 예.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맞춰 잡았어요. 네. 지금 이제 대회 나와서 심판에게 선수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정말 제가 중계한 건 여러 장면 보네. 아니 선수가 대회 나와서 저는 e스포츠 중계를 저희도 지금 둘이 합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선수가 심판에게 대회 투수가 처음 달라. 드디어 투수를 바꿨습니다. 드디어 하필 바꿔도 네 아니 좋은 카드 있었는데 약간 허언이 좀 있네요. 제노 네. 선수가 허언이 좀 있는 네. 선수였네요. 볼을 건드려주는데요. 네, 나는 상윤은 뭐 2점 냈기 때문에 네. 자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카드를 바꿈으로써 일단 능력치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 방심을 유도하고 네. 맞춰잡고 있습니다. 그 상대의 타이밍을 뺏었다 쪽으로 해서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용규의 폼도 되게 중요한 잘했고 타이밍 기가 막혔죠. 자, 이정우 잡았습니다만 잘 맞았죠. 주자 1루 2루입니다. 보시면 구속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잡아놓고 치는 느낌을 치거든요. 지금 정우는 맞습니다. 컨택 높습니다.
자, 자 두산 베어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제넌 선수. 자, 팀코치 이후에. 타이밍 좋아요. 완벽히 노렸어요. 네, 이거 넘까지 들어올 수 있죠. 자, 승부. 추가 득점. 이거 아시. 아, 맞습니다. 야, 동구가 이정우가. 네. 자, 일단은 더 이상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2대 0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주력이 높지가 않으니까 네. 뭔가 이제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한. 맞습니다. 앞서 잘 맞았죠. 이어기 잡고 자, 일단 주전 1루까지 네, 들어갑니다. 아, 근데 박정진 카드도 진짜 투구폼을 잘 그려놨네요. 아, 그러게요. 네. 거의 막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팬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의 시그니처가 이든 아니든 이거 봉선이세요? 봉선인가요? 자, 아웃스톱 봉선이죠. 정말 5초 행복했네요. 네. 아, 정말. 잠깐만. 네. 네. 자, 여전히 2대 0. 자, 이번에 과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 대개 어떤 전투력 자체는 그 높지 않더라도 워낙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맹활약하고 있을 커리어 그렇습니다. 시즌에 데이비스 마지막 카운트는 제논 선수 약간 그 관성으로 때린 것 같은데 아하 네 조금 느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타이밍을 좀 보면서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보이는 네 커브가 낙차 크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윗공 볼이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 네. 자, 두 스트라이크. 아무래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네. 볼카웃과 불리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어요. 네. 네. 자, 나는 자 지금 일단 원아웃 볼카웃과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벤츠가 나갔고요. 일부러 능력치가 낮은 투수를 고르나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지금 아니 옆에 있는 아니 우리 봤잖아요. 네. 아니 당하지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투수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약간 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 가는 대로. 예. 네. 지금. 채팅창에 큰 웃음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뭐 작은 예. 터치 하나가 채팅창에 즐거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또 이제 본인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네. 마치 정말 그 5연전을 준비하는 감독 입장에서 그렇죠. 예, 우리 팀의 에이스들의 체력 안배를 본인이 미리하는 걱정하는 거죠.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정말 일체화예요. 네. 네, 선수 카드의 체력까지 걱정하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회 와서 투수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자, 스윙 나왔고요. 근데 상현 선수가 되게 좋아요. 스트라이크. 예. 네. 아, 이런 것도 예. 잘 던 상현도 지금 좌절해서 뭐 공이 왜 이렇게 오지? 네. 공이 왜 그러지? 뭐. 예. 아, 이거 보였고요. 이건 뭐 너무 예. 네. 너무 보였죠. 제가 최근에 컴프야를 봤던 했던 경기 중에 가장 공이 오래 보이는 경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가 되냐면 숨막힐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저희 아버지도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공이 정말 네. 공이 한참 온다. 그러니까요. 이 게임 원래 이랬나. 아 그냥 새마을인가? 막 네. 무궁화인가? 막 이런 느낌 들어요. 네. 자, 앞선 경기에서 정민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빨랐거든요. 자 이거는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사실상 이제 이미 상윤 나는 상윤이 2점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좋아요 폼이. 네. 아 이것도 아웃이에요. 데이비스 자 여유롭게 네. 그러니까 코너웍을 정말 그 눈에 그 선관하기 되게 힘든 공간을 볼을 잘 던져가지고 네. 계속 이제 범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원래 그 구대성 카드부터 해가지고 원래 한화의 그 전설적인 불펜들 있잖아요. 네. 저... 이거 좋잖아 데이비스. 아니 지금 목적 좀 높았잖아요 예, 지금. 근데 지금 타이밍은 좋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그 능력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일단 그 제넌 선수가 지금 약간 조급해요. 네. 예, 점수 차이도 나고 마지막 공격일 수도 있다. 아 이대로 끝나겠는데요. 예, 마지막 카운트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치는 자 깜스 팀의 나는 상윤이 가져가게 되면서 네.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감스의 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감춘 것 치고는 1승 1패 개막전이라 네. 제가 보기에 나쁘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구단 그 수치가 좀 올라가면 상윤 선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윤 선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많은 기대를 지금 여러분 팬분들과 저희들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넌 선수는 지금 오프닝 인터뷰를 할 때 분명히 내가 에이스다. 네. 근데 초수 교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공대생이 내 밑이다.
했는데 저 투수를 잘 못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해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윤님이 에이스인가요 저기? 아니요 저쪽은 이제 그 아직 비밀병기 감스트라고. 네네. 근데 1대1이어야 재밌잖아요. 그 본인이 에이스인 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패자의 변을 한번 들어봐야죠. 아 내가 경기를 해보니까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뭐. 근데 이게 폰이 좀 폰 좀 죄송한데 갑자기 여기서 근데 기계 탓하는 거 제가 보기 민심이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제너님을 네. 위해서 제너님 보호차 저희가 기회를 드렸는데 여기서 기계 탓을 하면 민심 저희가 못 잡습니다. 이거는 원래 약간 좀 초반에 좀 졌다가 나중에 또 역전해가지고 발전한 모습을 그런 그림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번 실력 좀 봤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근데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경기도 저희가 기대해 보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상위단은 역시 전 프로게이머답게 감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박상욱 공을 열었더니 나는 상위단 지금 굉장히 지금 선구화도 좋고. 솔직히 말해서 제너님이 너무 못하시는 것 같긴 해요. 게임을 안 해보고 싶어. 네, 네,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승리했던 이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네. 근데 제너님 하시는 걸 봤는데 딱 마인드가 이거였어요. 일단은 공 치자. 전형적인 초보 마인드. 맞아. 마음을 읽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너무 뻔하게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어떤가요? 이제 앞서 이제 그 공대생이 나와서 공대생은 1승을 안겼고 뭐 감스트링이 1패를 안긴 상황인데 지금 승부를 원점으로 만든 상황에서 공대생의 팀 전력을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공대생 팀에 공대생 아까 이제 첫 번째 나오신 분이 제가 볼 땐 전력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공대생. 근데 오히려 이제 그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트 형이 잡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단주 감스테에게 한마디 하세요. 지면은 구단주 탓이에요. 하나 깔아줬다. 네, 그렇죠. 이미 승부를 어쩌고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컴투스 프로야구 2021 개막전 두 개의 매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감스트와 공대생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리플레이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충분히 3루까지 가야 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적시타 이 그림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적시타가 나왔을 때도 이게 충분히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었는데 이 다음 그림에서 이제 이정우가 뭐 이제 주력이 느리고 됐지만 여기서 이걸 이정우가 잡아줘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이 점이 더 추가가 되면 더 암울한 거를 그렇죠. 약간의 어떤 수비의 어떤 그 송구와 발이 느리는 어떤 그런 것들 좀 이제 어물려지면서 그렇습니다. 2대 0이 된 거죠. 네, 자 데이비스가 또 호수비를 또 보여주면서 또 일단은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2세트를 감스 팀에서 잡아내면서 자 지금 매치는 1대 1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경기 1경기 결과입니다. 네. 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경기를 공대생이 2대 0으로 환경을 잡아냈고 네. 두 번째 경기 나는 상민이 제너를 잡아내면서. 역시나 이제 그 감스트 팀이 좀 위험해 보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점수는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매치 이후에 진행된 스페셜 게임에서 만약에 점수만 따도 감스트 팀도 상위권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현재까지 지금 일단 역시나 나는 상위가 큰 걸 해줬어요. 사실 네. 여기서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감스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또 이 저희 잠시 2부에는 스페셜 게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네네. 또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승부는 팽팽한 상황 컴투스 프로야구 2021 자 개막전 경기는 뭐 거의 무승부로 끝났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